로얄 샬롯트 25년입니다. 지난번에 면세점에서 할인을 빵빵하게 먹여서 무려 19만원에 구매해왔어요. 일단 이 친구는 패키지가 엄청 멋있죠? 로얄 샬롯트는 위스키를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그런 게다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저녁을 먹은 다음이라서 안주는 간단한 브리치즈 구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녹아버렸죠? 견과류로 가려주고 과일이랑 샐러드, 초콜릿 같은 것들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겉에 비닐 포장 뜯고 한번 오픈해 볼게요. 로얄 샬루트는 제가 위스키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준 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전까지 오랫동안 위스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대학 때 MT 가면 졸업한 선배들이 무슨 양주 같은 거한병 들고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소주, 맥주, 양주 다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우, 독하기만 하고 맛도 없고. 머릿속에 위스키는 그냥 독한 술이라는 이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몇년 전에 우연히 로얄 샬롯트 21년을 선물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선물해주신 분이 이 술에서 복숭아 향이 난다는 거예요. 위스키에서 무슨 복숭아 향이나? 그러면서 먹어봤는데 진짜 은은한 복숭아 향이 느껴지고 충격적으로 부드러웠어요. 그 후로 위스키라는 주종에 입문해서 이것저것 마셔보다가 로얄 샬롯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마셔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셔봐도 제 입맛에는 확실히 다른 위스키보다 향긋한 느낌이 강한데요. 그때 기분 탓이었는지 처음 마신 21년처럼 복숭아 향이 뿜뿜한 느낌까진 아닌데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마셔본 것 중에서는 과일 향이 가장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 거칠거나 불편한 느낌 없이 균형감이 좋고 기억 속 여리여리한 21년보다는 살짝 바디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려는 분들이 면세점에서 유명한 것 중에 딱한 병만 구매하려고 한다면 저는 로얄 샬루트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도 40도 넘는 술이라는 건 감안해야겠죠? 이날 지인의 지인이 발렌타인 30년이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했다가 너무 독해서 하이볼로 만들어 먹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거든요. 위스키가 아무리 향긋하고 부드럽다고 해도 저도 스술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냥 독한 술일 수 있으니까 위스키 자체를 처음 접하신다면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이볼이 된 발렌타인 30년의 명복을 함께 빌어주세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집에 마지막 남아있던 조니워커 블루라벨이랑도 한번 마셔볼까요? 블루라벨도 시트러스한 과일 뉘앙스가 있다고 하지만 훈연향도 꽤 있는 편이라 로얄 샬루트랑은 결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게 정제된 느낌입니다. 제가 딱 위린이 기준으로 접해봤을 때 초보자에게는 로얄 샬루트가 입문템으로 접근성 좋은 맛일 것 같고 블루라벨은 좋아하는 분들이 계속 찾을 맛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 블루라벨은 이제 한 방울도 안 남아서 좀 슬픈 마무리네요. 여러분의 면세점 추천템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